과연 99명의 소녀들 중 누가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? 네, 최근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이죠. Mnet 걸스플래닛 999 이야기로 해볼 건데, Mnet표 오디션이라서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짚어볼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보시죠. 보시죠. 일단 예작 케이카루가 속한 이제 붐바야 팀 무대부터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? 블랙핑크의 붐바야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는 했어요.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곡인데 J그룹 1위가 또 이제 속힌 팀이어서 어떻게 좀 소화할 수 있을지를 봤는데, 전반적으로 J그룹 참가자들도 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참가자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전 시즌 그 푸듀 48 때 헬바야라고 헬바야 헬바야 그거에 비하면 정말 완전 절도도 있고 굉장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, 특히 이제 예자키 카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맞는 것 같고요. 그냥 뭐 객관적 입장에서는 99명의 참가자들을 볼 때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무대만으로는 조금 평가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. 이제 다음으로 K그룹에서 1위였던 김다현 참가자가 속한 KDA의 팝스타즈를 부른 팀이었는데, 이 무대는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확실히 K그룹의 진가를 보여줬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가장 최상위권 두 명이 속해 있었고, 그리고 제일 낮은 순위였던 김수현 참가자의 그 반전 매력도 눈여겨봤습니다. 사실 뭐 1등, 2등, 19등 뭐 이렇게 속해 있는 팀이어서 기대도 많았었는데, 이제 그 정도 부담이 됐을 텐데 그걸 다 씻어낼 정도로 진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무대였던 것 같고, 뭐 그리고 특히 김다현 참가자는 뭐 이제 1위답게 라이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격한 무대인데도 다들 기본적인 기본기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19등 김수현 참가자만 이제 탑9에 들었잖아요. 조금 의외의 결과였는데 이거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분명히 이제 3명 중에 적어도 2명은 탑9 후보에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, 이제 평가에서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선미 이제 심사위원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아우라, 기운이라고 하는데, 사실 그 아우라 기운이라는 게 참 모호하거든요. 뭐 그걸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느냐. 분명히 실력이 좋았는데 어떤 그런 눈빛, 아우라만으로 이렇게 두 명을 탈락시키고 혼자만 붙이는 게 살짝 저는 의아하기도 했어요.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이제 심사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고, 그래야 이제 참가자들도 나중에 이제 무대를 준비할 때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갈 수 있을 텐데, 자꾸 뭐 기운이나 뭐 이성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보다는 이제 좀 주관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참가자들도 어렵고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좀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다음 이제 평가에서도 계속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대중 시청자들이 좀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또 아무래도 1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푸야닝 팀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. 그래도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참가자인 거는 확실한데,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에 있어서도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 선미 씨는 이제 조금 그 텐션이 있기 때문에 팀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다, 그리고 이제 다른 전문가분께서는 너무 좀 튀는 것 같다 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자들이 볼 때도 이 참가자를 향한 다양한 시선이 좀 나올 것 같아요.
그리고 이제 제일 또 눈에 띄는 참가자 CLC의 이제 최유진 씨가 솔로 무대를 또 꾸몄어요. 일단 확실히 태도 그렇고 표정 그리고 카메라를 따라가는 눈빛이나 어떤 그런 모든 게 완벽했다 생각하고 힐을 벗고 춤을 추잖아요. 이제 그게 물집이 잡히니까 이제 낯선 새 신발에 자기가 이제 100%를 표현하지 못할까봐 이제 벗고서 하는 그 용기도 저는 되게 멋있었다 생각합니다. CLC 자체가 이미 인지도가 높은 걸그룹인데 왜 굳이 다시 오디션에 나왔을까 좀 궁금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보니까 해체를 약간 언급했어요.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해체를 앞두고 새로운 길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. 근데 또 당시에 최유진 씨가 걸스플레인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엔넷에서는 막 확인한 바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출연을 약간 좀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은 왜 그랬다 생각하세요? 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아, 머리가 순간 멍해졌어.